말씀을 대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정과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나타나시는 증거는 바로 영혼이 변화되어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은 우리를 통하여 영향력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된 육신에 변화되지 않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존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호라비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부활 때는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활 때는 살 수 있어요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 죽은이 나흘이나 된 쓰는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느냐 그러셨을 때에 살 줄로 믿습니다만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죽은 우리 오라비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조차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그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도 목격하고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쫓아 나의 인격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쳐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는 아, 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성화되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에 쓰러진 옛 삶 가운데서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변화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 줄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됐을 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을 때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과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의 실제가 되어져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우리와 함께 가야 돼요. 믿는 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그 날개의 기초로 우리를 덮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방어합니다. 어디까지 방어할까? 끝까지 방어합니다.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는 대로 사지로 내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신앙의 에너지가 되는 말씀이 신앙의 에너지가 되어줘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연단과 고난의 신앙의 액기스로 나올 수 있어져야 할 때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라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의 액기스를 붙잡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믿는 사람에게서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믿음의 접촉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지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만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 현존 가운데 실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2019년 지금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사는 동안 만지는 거예요. 일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옷가에라도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 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고 또 그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위해 온갖 노력과 온갖 힘과 정성을 그 가운데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줄지어 따라다니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외치고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그 믿음 있는 한 여인이 자신의 옷가를 만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내 옷가를 만졌다 이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으면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진 줄 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스치기라도 하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보호하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졌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나를 만졌다.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나를 지금 만졌는데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벌벌 떨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아멘. 네가 지금 믿고 나를 옷가를 만지면 내 옷가라도 만졌을 때에 너의 병이 노임을 받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네 안에 있었으면 그 믿음대로 너의 병이 자유할 수 있다. 자기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인자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로병 아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느끼고 또 옷가를 만진 여인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그 여인은 병에서 노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한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강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감히 저희 같이 귀천한 자의 집에 오시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3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알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더 알아가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말씀대로 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고 그의 충만하신 것 충만하는 것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오직 말씀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이 주시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관점과 현존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과 시작이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입니다. 나는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역사하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함과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내 제사함을 받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의 피로 속량받은 자, 노예가 상인에게 팔려갈 때에 노예는 값을 주고 팔고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노예는 언제든지 값을 치르고 산자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 노예는 산자의 것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피로, 그 피공로로,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피로 갚추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음에 그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돌려 바다에 던지오래 그 말한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육신을 내려놓고 고행으로서는 의에 이른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고행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몸을 막 고통을 줘가지고 말입니다. 막 고 몸을 고통을 줘서 뭐 계단을 뭐 기어서 올라가고 뭐 아주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뭐 별 고행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종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행을 해서 의에 이를 수가 있다면 그 고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의인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소서 2장 6절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말 그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치우신 그 치우신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하지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뿐이라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뿐이라 만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어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주님이 이루실 그 때를 조용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심는 자는 믿음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믿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게로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